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0라운드 1경기입니다. 경기 후반 건설과 서울 부산약품의 대국이 진행 중인데요. 잠시 쉬었다 오는 시간에 장고 대국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그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는데요. 네, 거의 김세영 선수가 이기는 흐름이었죠. 결국 장고 대국의 승자는 서울 부강역품의 김채영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만 9승, 지난해 이어서 여자 바둑리그에서 22연승을 달리고 있는 김채영 선수입니다. 네, 22연승이 정말 말이 됩니까? 정말 멋진 기록을 세우고 있는 선수인데요. 10라운드 1경기 이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부강약품에서 2-0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자, 개인 승수를 위해서 이번 삼국 속기 대국의 결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혜민 선수와 권주리 선수입니다. 자, 상대 동적에서는 김혜민 선수가 3-0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두 번의 만남, 그리고 꽃보다 바둑 여왕전 4강전에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권주리 선수가 김혜민 선수를 넘기에는 아직 벽이 조금 높은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권주리 선수는 계속해서 원래 성장하는 기사잖아요. 네, 한 판만 이길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또 몰라요. 아, 네, 물꼬가 트일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연패를 이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물꼬가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혜민 선수 올 시즌 5승 3패를 기록 중이고요. 네, 사실 권주리 선수는 리그 성적이 6패 좀 안 좋긴 하지만 이 선수가 뭐 다른 기전이나 뭐 다른 쪽의 성적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유독 뭔가 리그에서 안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선수마다 그런 시즌이 있어요. 이렇게 연패를 이어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확 달라진 모습으로 이 다음에는 갑자기 또 이 상위권의 성적을 내는 기사들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선수들이 한번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기 후반 건설의 판양 선수도 빨리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컨디션을 되찾아와야 할 텐데요. 네, 그렇죠. 판양 선수도 좀 내용을 봤을 때 자기의 바둑을 못 두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반영 선수도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한번 이겨야 좀 자신감을 찾을 것 같아요. 네. 자국에서는 워낙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요. 자신감을 되찾는다면은 여자 바둑 리그 경기 후반 건설 팀에게 확실한 지원군이 될 만한 선수입니다. 삼국 속기 대국 진행이 좀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바둑은 전형적인 집바둑이죠. 네, 어느 하나 크게 넓은 곳이 없고 네, 이제는 누가 집을 좀 더 잘 짓고 잘 지키느냐의 승부예요. 네, 두 기사의 스타일만 놓고 봤을 때는 권주리 선수보다는 김혜민 선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중앙 구역을 빼고는 지배 형태가 거의 다 결정이 났거든요.
중앙, 좌중앙 쪽. 네, 이쪽이죠. 이쪽에 돌이 약간 엷은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백이 차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 정리만 어느 정도 잘 하면은 거의 뭐 변화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좌중앙 쪽은 흙이 좀 넓은 곳이라고 봐야 할까요? 30층 네, 글쎄 하나, 얇지도 둘, 두텁지도 넷, 않은 형태 같긴 다섯, 한데 여섯, 일곱, 사실 여덟. 이쪽만 보면은 좀 얇은데 아직 이 백돌이 못 살아 있어서 네. 백도 좀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둬야 돼요. 강하게 노려가기는 쉽지가 않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이렇게 멀리서 흙이 안 받으면은 그때는 네, 뭔가 노림수를 구사하겠다는 얘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그 자리는 흙이 하나 교환을 했는데, 뭐, 시간 연장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쪽 부분을 찔러서 차단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네, 이 자리에 셋, 끊는 게 넷, 듣는다면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나와서 끊어가는 게 가능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백이 있는 게 여전히 되지 않습니다. 네. 모양을 다 잡아가고 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선수가 중앙 쪽 정리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북악약품의 이국 속기대국의 승자죠. 루민 취안 선수와 서울 북악약품의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루민 취안 선수에게 오늘 대국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오늘 처음부터 흐름이 좀 어땠다고 생각했나요? 今天的棋下的怎么样？内容怎么样？感觉发挥的还算满意，开始我应该主动一点，后来就稍微好一点。내용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두었고요. 중반에 상변 쪽에 백이 넘어갔을 때도 그때도 이게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中盘的时候，对方上边度过了，那个时候你觉得形势怎么样？就是围控，就下面那个地方。嗯嗯嗯嗯。哦，那个时候目数可能稍微接近了一点，但我当时感觉我还是稍微主动一点。집으로는 많이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은 좀 괜찮다고는 봤습니다. 네.
오늘로 5연승을 거두게 됐는데요. 이 여자 바둑 리그에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 출전했을 때 만나고 싶은 한국 선수가 있을까요? 今天已经赢了之后5连胜了，哦，那么下一盘你想对谁？想跟谁下？有没有想过？没有想过。생각한 적이 아, 없다는데요. 그런가요? 네. 누굴 만나도 괜찮다는 건가요? 나 네, 그런 碰见 자신감. 谁都可以是吗？有信心吗？对谁都一样。누구하고 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주 멋있습니다. 네, 그럼 굳이 꼽자면 가장 두고 싶은 기사가 누군지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还是想问一下，最想对谁？崔静 吗？네, 최정 선수와 맞붙고 싶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늘 후보에는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개인 승수가 벌써 16승입니다. 확실히 2위인 팀, 이제 1위를 좀더 노려볼 수 있게 됐는데요. 점점 욕심이 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욕심부려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 점점 올라오고 나니까 좀 욕심이 조금씩 생기는데요. 아, 네. 네, 지금 마음을 놓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후반기에 선수들에게 뭘더 보충해서 지원해 주실 생각인가요? 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구회에서 뭐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아, 네. 이제 연구회를 비롯해서 이제 코치 초빙을 비롯해서 또 이제 스파링 파트너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팀을 도와주고 있는 남자 기사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예, 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좀 선수들의 기량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가 도와주고 있나요? 이거 전력이 좀 노출되는 건가요? 비밀인데요. 아, 네.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루민치안 선수는 현재 성적도 좋고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그런지 한국의 팬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우리 또 루민치안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就韩国棋迷，看就你发挥得很好嘛，所以就对你的棋迷就是对你的关心的人很多了，你的棋迷就越来越多了，你对棋迷们说一句。 以后也请多多支持。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네. 아, 네, 짧고 굵네요. 그럼 감독님께도 이제 서울 부안약품이 또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는데요. 이제 후반기에서 또 힘내라는 의미로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처럼만 해준다면은 원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선수들 꾸준히 훈련하고 있고 좀 팀워크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지금처럼만 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독님 욕심 내셔도 될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부강약품의 권효진 감독과 루민치안 선수였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굳이 욕심을 내지 않더라도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욕심이 좀 없으시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믿음이 드네요. 있네요. 오늘도 김채영 선수와 루민치안 선수가 연승을 이어가면서 1국과 2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를 하고 온 사이에 중앙 쪽에서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네, 흙이 이쪽을 찔렀을 때 백이 이곳을 잇지 못한 이유는 흙이 어차피 이쪽을 나와서 끊게 되면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를 단수를 치고, 네, 이쪽을 입구자를 두는 게 선수라서 흙이 이두 점의 수를 메워왔을 때 여기가 자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연결을 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백이 이곳으로 지킨 수는
어차피 한 점이 끊길 거였더라면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네, 옳은 선택이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 젖히는 수구를 둘 수밖에 없었고요. 네, 지금 중앙도 좀 몰리는 거 아닌가요? 네, 흑이 한 점을 따내고 이렇게 호구치는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흑이 중앙 쪽을 두자 백이 이한 점을 다시 한번 따내는 선택을 했는데, 그렇죠. 그 선택의 이유가 여기에 팻감이 흑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백은 받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한번 중앙 남았어요. 쪽에 백이 한 수를 손을 돌린 만큼, 네. 네, 일단은 좀 몰리고 있어요. 백돌 조금은 시달리겠는데요. 권주리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확실히 중앙 쪽에 접전에서는 흑이 좀 이득을 하지만 또 봤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끊어서 대응하는데요. 끊는 게 사실 이쪽을 단수를 치고, 네, 단수 치고 돌파를 했을 때, 글쎄, 여기서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네. 이두 점을 버리기는 좀 크죠? 상중앙 쪽, 이 상변 벌어가는 걸로는 중앙 쪽 감당이 안 되겠죠? 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마지막 돌려치기 하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둘, 셋, 아, 넷, 지금이요? 네. 여섯, 일곱, 여덟. 글쎄, 이렇게 해두는 게 여기를 붙였을 때좀 맛이 나쁘죠? 이러고 이쪽을 빠지면은 막아야 되는데, 네. 밀고 들어가고 여기를 먹여치면, 네, 패맛인가요? 빠지는 것은 여기를 쳐서 수가 나고요. 그렇다면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이것은 입구자가 둘, 선수로 셋, 들어서 넷. 또 끊는 게 성립이 되죠. 네, 걸리네요. 여덟. 네, 지금 백도 그 부분에 약점이 없으면 돌려치는 수를 선택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백이 흑에게 이 돌파를 허용하는 듯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권주리 선수가 그쪽을 끊어갔을 때는 여기를 돌파당했을 때 다음에 어느 정도 수순을 생각을 했을 텐데요. 네. 과연 둘, 어떤 수를 생각을 셋, 했을지는 좀 넷, 지켜봐야 되겠어요. 다섯, 여섯. 네, 기분 좋게 밀어가는데요. 네, 이제는 흑이 백의 다음 수가 조금 궁금하기 때문에 뚫고 나오는 작전이 굉장히 빨랐죠. 어느 정도 시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우선은 끊어가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세 점을 버리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을 붙이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충머리인가요? 네, 흑이 이쪽 부근에서 응수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러면은 흑은 그냥 이렇게 단수 치는 진행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쪽부근을 받는 하나, 진행이 될 텐데, 둘, 셋, 넷, 문제는 다섯, 백이 이한 점을 여섯, 일곱,
끊으면서 얻은 게 이쪽에 선수로 교환을 당하기 때문에 그 얻은 게다 사라졌어요. 그렇다면은 여전히 중앙 살아가야 되는 것만 남게 되는 건데요. 그 자리를 들여다본 것은 흙이 이어준다면은 네, 이렇게 막아가서 정리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네, 흙이 이쪽을 단수치기 전에는 이쪽 끊는 교환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은 100도 둘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백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뚫는 걸 허용하나요? 흑의 입장에서 그 자리까지는 뚫려도 되죠. 이제 이두점 쪽을 씌우고 여기서 백이 중앙을 받는 건지 여기를 끊어서 버티는 건지는 좀 어렵네요. 여기를 끊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아예 먼저 그쪽을 따내서 물어봅니다. 네, 여기 단수치고 나서 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받는 게 맞네요. 여기를 끊는 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여기를 붙이는 수가 생겼죠. 흙도 끊어지는 맛이 있는 곳입니다. 권주리 선수가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일단 위기는 엄청나게 잘 넘겼어요. 지금 중앙 처리도 잘 끝난 거죠? 네, 이 정도라면은 크게 득은 본 거는 없지만, 그리고 일단 뭐가 크게 잡히진 않았죠. 다시 짓바둑이 되겠네요. 중앙 백이 뚫어가면서 우중앙 쪽은 오히려 백이 영향력이 세진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일단 이쪽 부근이 좀 정리가 돼 봐야 할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뛴다든지, 뭐 입구자라든지 좀 선수 교환으로 듣는 부분이 있어서, 네, 마냥 백이 두텁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이 자리를 한번 이어보고 싶은데요. 흙이 이어서 받아준다면은 이 자체가 꽤 이득이고, 중앙 쪽을 생각을 하면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나와서 끊는 게 돼요. 네, 지금 그냥. 받았네요. 그 자리는 좀 있기는 싫은데, 일단은 참아둡니다. 계속 횟감을 썼으면 안 될까요? 네, 적어도 이쪽을 는다든지, 중앙을 잇는 것도 사실 흙이 패를 들어왔을 때 여기가 찌르는 형태가 되면은 흙의 형태가 너무 엷어져서 흙도 쉽게는 패를 결행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참아둡니다. 흙도 지켜두었고요.
중앙 보강을 시작하는데요. 다시 한번 중앙 처리가 시작됐습니다. 김혜민 선수와 권조리 선수의 속기 대구. 짓바둑의 양상인데요. 이 대구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10라운드 1경기입니다. 경기 후반 건설의 김혜민 선수와 서울 구강약품의 권조리 선수. 이 초반부터 집바둑이라고 하셨잖아요. 대략적으로 집을 한번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네, 집을 한번 세보죠. 이쪽이 107집이고요. 여기는 한 9집 정도 보면 됩니다. 16, 21, 31, 41. 네, 100집이 대략 45가 조금 두터워요. 한 47 정도는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는 네, 작게 세더라도 16, 18, 20, 22집. 네, 대략 32집에 42, 46, 100은 56, 아니 흙은 56 정도가 확정 가네요. 그럼 집만 놓고 본다면은 김혜민 선수가 조금 남기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를 흙이 받고, 아 네, 이쪽을 받았어요. 여기를 받고 그 다음에 계산이었기 때문에 102 차례라서 흙이 좋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죠. 100에게는 또 한 수의 가치가 플러스가 되니까요. 네, 100의 입장에서는 먼저 두는 만큼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의 승부가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쪽을 받은 이상에는 중앙 쪽의 발언권은 그래도 흙이 좀 생겼는데 이제는 여기에 집이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집 균형이 얼추 비슷해지겠네요. 이 자리는 근데 좀 아파 보이긴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 자리를 밀리면 네, 이쪽을 찌르고 단수 치고 찝는 순간에 흙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밀어간 것은 여기를 단수를 치면 이어야죠. 네. 마지막 하나. 단수를 치면 5, 6, 7, 8, 9. 아, 네. 거기를 이었어요. 백이 이쪽을 단수를 치고 단수 치는 순간 흙이 이 수는 여기를 끊는 것 이외에는 좀 다른 수를 두긴 어렵거든요. 따내면은 찔러야 되는데 이 자리를 단수를 치고 끊어요. 30초. 하나. 그러면은 3, 여기를 또 받아야죠. 5, 단순하게 여기를 찝기만 해도 이 흙이 잡힙니다. 백이 조금 더 잘 처리할 타이밍이 왔었는데요. 네, 그렇죠. 백이 여기를 찔렀을 때 있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아, 네.
네, 일단 돌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김혜민 선수가 여기까지 들여다보면서 이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백이 좀 형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으로는 이게 좀 이득을 봤어요. 지금 이 단순하게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어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흙이 여기를 찔렀을 때 이쪽을 이어서 받기는 너무 싫잖아요. 네,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받고 싶은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을 한번 노리면서 반발을 하는 게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은 일단 백이 다 받아주는 데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만큼 이 교환은 흑이 이득을 본 거죠? 네, 그렇죠. 김혜민 선수도 이 흑돌의 사활을 생각을 했으면은 여기를 막아서 받았다면은 이 흑돌은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곳으로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두 점이 살아간다면은 여기를 치받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백이 선수죠. 네. 권주리 선수는 전체를 노려가는 건가요? 네, 일단 흙 대마가 아직 못 살지 않았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확실히 김혜민 선수가 이쪽을 쉬운 것은 그냥 중앙 쪽을 받는 게 정수였고요. 흑도 여기를 치받아서 살아서는 바둑을 이기는 게 힘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발을 한 겁니다. 네. 백은 여기를 끊고 있는 진행이 예상이 되고요. 이 장면에서 이 백도를 직접적으로 씌워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장문이 잘안 되는 거죠? 네, 날일자를 두더라도 여기를 붙이면은 찌를 때 나오면서 이곳과 이곳이 맞복이라서 이거는 백이 탈출이 가능해요. 그렇다면은 입고 나서 여기를 나와 끊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렇게 되고 여기를 붙이면 일단 패 형태가 되긴 하는데 이쪽에 팻감, 이곳에 팻감이 있기 때문에, 이건 흙이 될것 같아요. 이제 돌들은 서로 끊겼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초읽기에 한 번의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주리 선수보다 과감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참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크게 느껴져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시간 한 번은 네,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중요한 장면에서 시간 연장책은 한 집과도 바꾼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한 집의 값어치는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만큼 네, 지금처럼 그래요. 시간에 한 번의 여유는 굉장히 크죠. 네. 확실히 초읽기가 하나 더 있는 만큼 김혜빈 선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 쪽을 물어보네요. 네, 그 자리는 당연히 받아야죠. 이곳이 막히는 순간 이돌과 이흑돌이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네, 딱 봐도 말이 안 되기 네, 때문에 일단 백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탈출을 해야 합니다. 그냥 밀어서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백은 마지막 하나 뭐 세 가지의 탈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밀던지 이렇게 해도 탈출이 되고요.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은 밀어가는 게 흑의 입장에서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은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좀 신경이 쓰이죠. 아, 백돌들을 이제 끊어갑니다. 이렇게 바로 드는 것도 시간 공격의 일종인가요? 네, 지금 시간 공격을 해야죠. 이 장면까지는 쉽게 예상이 되죠.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네. 따내고 나서 핵감이요. 이 상황에서 흑이 마지막 이쪽 부근에 교환이 없을 때는 이런 부분부터 써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이쪽 부근의 핵감은 너무 결정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 백이 뭔가 손에 핵감을 쓰던지 이 패가 정말 네,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고 나서요. 이런 쪽을 먹여쳤을 때는 이쪽 핵감은 백이 안 받죠. 아, 이제 작아진 건가요? 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써야 됩니다. 작은 곳에 팩감부터 써 가야 하는데요. 네, 이제 패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백이 패를 해소를 하더라도 형세는 미세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네요. 또 쓸 수 있다면은 여기 미는 팩감은 좀 나중에 쓰고 싶은 것이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는 절대 팩감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아껴두고 싶은 마음이 다른 곳부터 네, 써야 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찌르는 팩감을 썼고요.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지금 백이 계속해서 좀 수익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를 두 수를 둬서 이 흙을 다 잡을 수만 있으면은 네, 단순하게 이 백돌이 잡히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은 이거는 백이 괜찮아요. 네, 문제는 이쪽에 흙돌을 잡더라도 여기를 먹여치는 것을 당하고요. 이쪽 부근에서 약간 좀 손해를 보면은 그거는 네. 또 집으로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크게 잡아간다면은 또 집 균형이 맞춰지는데요. 아, 일단은 하변에 먹여치는 핏감을 썼습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꽤 악순데 귀 서활에는 좀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는 큰 팻감을 써가네요. 네, 근데 이 패를 백이 이기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 게 네. 이쪽이 팻감이죠. 하지만 하나, 둘, 그럼 백이 팻감이 모자른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백이 팻감을 쓰려면은 여기 단수치는 팻감을 쓰고 따내고 흙이 이 팻감을 쓰고요. 그 다음에 패를 따내면은 이제는 이쪽 팻감을 써야겠죠? 따냈을 때 흙이 이쪽을 쓰면은 백이 받는 순간에 이거는 팻감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30초. 흙도 안 받는 것을 네. 5, 6, 선택을 하고 싶은데요. 네, 초읽기 보냈습니다. 김혜민 선수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지금 여기를 흙이 이으면 백이 나가야죠. 네. 그냥 이쪽을 이어요. 네, 부분적으로는 흙이 백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받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글쎄요. 일단 중앙 쪽에서 흙이 쓰는 팻감이 악수 팻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젖혀서 막아가는 팻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문제는 여기를 백 이 교환을 해줘야 좀 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해소를 하면은 네, 이렇게 여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또좀 수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해서 네, 일단 받았네요. 지금 이쪽에 교환이 돼 있는 이상에는 백이 이쪽 부근을 두 번 더 가지고 이 흑돌을 잡을 수만 있으면은 이거는 백이 이길 것 같아요. 싸움 자체가 정말 어렵긴 합니다. 네. 지금 분위기는 권주리 선수가 약간 더 유리한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팩감 문제인데요. 네, 이제는 여기서 흑의 팩감이 잘 안 나옵니다. 이쪽에 단수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을 팩감을 쓰더라도 백이 해소를 하고 단수를 칠 때 이 자리를 끊고 나서 여기를 붙이면 네, 이쪽을 찌르고 단수 치는 게 있기 때문에 흑은 여기를 찝어야죠. 네, 하지만 여기에 끊는 돌이 온 이상에는 백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팩감 사용이 쉽지 않겠네요. 네, 지금 이쪽 부근에서는 팩감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좌변 팩감을 쓰는 거죠? 네, 정말 쓰기 싫은 팩감입니다. 마지막에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럼 이제 흑은 팩감이 없는 건가요? 네, 백 이쪽을 밀고 받을 때 따내면 그래도 여기를 찝는 팩감이 있다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팩감이었죠? 네, 이거는 팩감이죠. 나가고 따낼 때 흑도 이제는 먹여치는 팩감이 생기긴 했어요. 네, 따내고요. 이곳을 먹여칠 때 백이 해소를 하고 흑이 빠지면은 이런 자리를 뛰어간다든지 한 점을 끊어잡으면 지금은 여기를 뛰는 게 맞겠네요. 이쪽에 연결고리가 있어서 거기는 팩감이 안 되지 않나요? 네. 이거 백이 패를 해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을 따내면은 이쪽을 먼저 찝는 게 있긴 합니다. 아,
받았습니다. 폐를 해소했으면은 찜눈수로 백이 잘 안 됐던 건가요? 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흙도 별로 수가 없어서 백 이런 쪽을 단수를 치면서 수를 늘렸을 때 백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백이 단수를 치면서 뒀을 때 여기를 치는 순간 한 집이 나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서 선수 한 집을 내주면은 안 되는 상황이라서 패를 해소하더라도 저는 백이 오히려 좀 부가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인데 그래도 권주리 선수가 이쪽을 끊어간 것은 기민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앙 쪽을 끊어서 받으면 단수를 쳐서 받는 것은 이제는 흙도 네, 패를 따내죠. 네, 백이 이쪽을 끊고 흙이 패를 따낼 때 손해지만 여기를 나가는 패감을 썼더라면 흙이 받아야죠. 네, 이렇게 끊어서 받는 것은 계속해서 여기를 나가는 패감이 생겨서 이 진행은 백이 됩니다. 지금도 나가는 패감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도 나가는 패감이 되긴 하는데 이제는 흙이 이쪽 부근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단수를 쳤을 때 백이 따내는 것은 흙도 여기를 따내는 게 또 패감이 되겠죠. 복잡합니다. 일단 백은 패를 따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전히 백이 패감을 잘 쓰면은 부가 있나요? 네, 백에게 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자리를 따내고요. 네. 네, 여기를 받고 따내. 네, 받고 따낼 때 단수를 치고요. 이을 때 패를 따내요. 그러면 흙이 쓸 수 있는 패감이 이제는 이 중앙 쪽에서는 전혀 없고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패감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한 칸을 띕니다. 그러면은 흙이 이 돌을 버리는 쪽으로는 둘 수가 없고 살리는 쪽으로 둬야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 덩치를 좀 더 키운 다음에 여기를 따내서 다시 입회를 하고 네. 또 중앙 쪽에 패감을 써서 이 흑돌을 잡으면은 그거는 백이 여기가 잡히더라도 백이 이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중앙 쪽 이 패감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이 중요하겠네요.
지금은 거의 그쪽 진행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이곳 폐 정리가 잘 된다면은 권주리 선수 시즌 첫 승리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부각약품의 권주리 선수와 경기 후반 건설의 김혜민 선수의 대국입니다. 아직 패싸움이 한창입니다. 권주리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결. 이쪽에 단수 치는 패감을 쓰니까 흑이 여기를 잇는 것은 아까처럼 진행이 됐을 때 좀 흑이 곤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냥 살아두는 선택을 했고요. 김혜민 선수가 이 선택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제 패의 가치가 좀 줄어든 거죠? 패의 가치가 이제는 흑은 전혀 부담이 없는 패가 됐고 네, 일단은 집으로 좀 버텨가면서 네. 이제는 개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흑 대만을 살아갔습니다. 흑도 만약에 버틸 생각이었다면 여기를 이은 수로는 이쪽을 젖히는 게 좋습니다. 있는 것은 네, 밀고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네, 물론 백이 끊으면 흑돌을 잡을 수는 있긴 해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단수를 치고 막는 진행이 됐을 때 이거는 흑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집으로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중앙을 정리한 것이라서 지금이라도 여기를 한번 젖혀보고 싶네요. 그냥 막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까요? 네, 이거는 일단 백이 여기를 한번 밀었을 때 늘어야 되고요. 백도 이제는 두 점을 끊어 잡아야 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연결은 되긴 했지만 아까보다는 좀 약점이 남아있는 만큼 손해죠. 그리고 집으로도 좀 더 손해를 봤고요. 김혜민 선수는 아마 젖히면은 백이 뭐 한 칸을 뛴다든지 좀 반발하는 수단이 겁났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아까처럼 진행이 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네. 지금 패를 해소를 했다는 건 여기를 젖히면은 흑이 상변을 잡는 건가요? 여기서 백이 대책이 있나요? 네, 끊는 것은 안 되죠. 그러면 이쪽을 잇던지 호구쳐야 되는데 여기를 밀고 들어갔을 때 이거는 백이 당장 이 두 점 쪽의 수를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상변 들어간다면 너무 큰데요. 네, 갑자기 집으로 흑이 한 세 집, 네 집이 늘면서 백이 두 점을 잡는 것과 계산을 했을 때 백집이 한 열 집 이상 줄기 때문에 집으로는 한 25집 정도 손해를 봤어요. 이거 좀 갑작스러운 손해인데요. 백이 그냥 중앙 쪽을 받지 않고 상변을 받았더라면은 여전히 백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형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마지막 하나, 둘,
착각을 한 건가요? 이렇게 된다면 집으로는 김혜민 선수가 앞서 나가겠네요. 네, 이거는 집으로는 뭐 말이 안 되겠죠. 이 상변 쪽에 갑자기 거의 25집을 득보고 손해본 거라고는 이쪽 부근에 조금 정도의 손해인데 김혜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횡재죠. 그렇다면 권주리 선수는 상변의 손에 어디서 만회해야 할까요? 지금 손해를 만회할 자리가 잘 안 보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곳이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죠. 사실 이런 쪽을 이었을 때 백이 이쪽 한 칸을 뛰면은 이런 것도 다 욕심이거든요. 권주리 선수는 이쪽에 패를 이기면서 좀 마음을 놓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패를 이기고 나서도 사실 흑이 생각보다는 큰 손해를 보지 않아서 네. 좀 더 강력한 수를 좀 선택을 했어야 좀 바둑을 우세하게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차이였는데 지금은 계속 선택한 것이 좀 느슨한 수였고 지금 결정적으로 이곳에서 착각을 했기 때문에 1승의 길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분명 백의 흐름으로 보였던 형세이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실수 정말 아쉬움이 커 보입니다. 네. 상변이 흑의 수중으로 들어가서는 집 균형을 맞추기는 힘들었습니다. 권주리 선수 이 중반 전투에서 참잘 버티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권주리 선수는 흑이 패감을 썼을 때 안 받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네, 사실 저도 그 진행이 정말 궁금한 게 이게 형태만 놓고 봤을 때는 흑의 수가 너무 없어서 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혜민 선수는 뭐 서로 대맞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협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네요. 바깥을 받아서요. 제가 생각했을 때 권주리 선수의 오늘 패착이라고 생각되는 수는 네. 젖혔을 때 여기를 단수를 친 게 여기를 끊었더라면은 그거는 백이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흑의 패감 사용도 달라졌겠죠? 네, 실전에는 여기를 단수를 치고 냉정하게 흑이 사는 선택을 해서는 그때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를 단수 치는 팻감을 쓸 생각이었더라면 백이 여기를 찌른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돼 있어야 여기가 좀 완벽한 팻감인데 네. 이쪽을 찔렀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흙이 타협을 하는 여지가 생겼죠. 그럼 이 패를 좀 더 정확히 정리했다면은 흙이 곤란한 자리였네요. 네, 정확하게 응수를 했더라면은 백도 충분히 할 만했습니다. 그래도 실전 처리는 백이 잘 된 편인 거죠? 제 생각에는 백이 훨씬 잘 되는 진행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훨씬 더요. 네, 근데 실전 정도면은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도 크게 불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1승을 거두기가 정말 힘드네요. 김혜민 선수 오늘 승리를 더하면서 현재 6승 3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역시 오늘 대국의 승부처였던 이 중반 복귀가 한창인데요. 사실 그쪽의 전투가 어렵기도 하고 정말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었죠. 네. 뭔가 이 마지막 초읽기에서 이렇게 어려운 형태들이 나오니까 더 긴장감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훨씬 긴장감도 들고 손에 땀도 나고. 그만큼 선수들은 괴로웠겠죠. 저것을 즐기는 기사들도 있으니까요. 아, 그런가요? 사실 중앙 쪽에 백이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백이 좀 유리한 형세였던 것 같아요. 그럼 백이 괜찮은 형세에서 이 상변 실수가 나온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기를 둔 수로는 그냥 이쪽에 하나 이어두고 나서 그때 두더라도 늦지 않았고 여기에 지금 한 10집 정도 났음에도 불구하고 흙이 집이 조금 많은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한 점이 잡히지 않았더라면은 백이 쉽게 좀 승리를 하는 바둑이었을 것 같고요. 여기 핵집이 나서는 사실 뭐 백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국의 승자는 경기 후반 건설의 김혜민 선수입니다. 팀의 든든한 1주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6승 3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0라운드 1경기 경기 결과를 서울 부강약품에서 가져갔네요. 2대1 승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3국은 뭔가 아쉽게 끝난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사실 2대0으로 승부가 일찍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는 정말 재밌는 바둑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권주리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경기 결과는 이르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는 서울 북악약품에서 2대1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역시 2위 팀다운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권효진 감독이 왜 마음이 편한지에 대해서 잘 보여줬죠. 네, 믿음이 생길 만한데요. 자, 내일은 10라운드 두 번째 경기가 진행됩니다. 자, 부안 곰소소금과 서귀포 70리의 대결인데요. 부안 곰소소금 팀도 지난 경기에서 연패를 끊게 됐잖아요. 네, 첫 골을 뚫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기 결과 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10라운드 2경기가 진행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